저희 어머니는 용미리에 있는 서영공원에 모셨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오다가 알게 된 해음 원지에 이어 용미리에 또 하나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용암사와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암사는 파주시 광탕면 용미리에 위치한 전통 사찰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의 이불 입상이 만들어진 약 900년 전 창건된 걸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전란에 의해 절이 소실되었다가 1930년대에 재창건되었으며 1935년 대웅전을 재건하였다고 합니다. 용암사 일주문에는 장지산 용암사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봉덕사 종을 본따서 제작한 범종이 범종각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이 몇 개 있지만 중심 건물인 대웅보전에는 석관무늬 삼존불이 위치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중생을 고쳐주는 약사 부처님인 약사 열애불상이 있으며 그 옆 계단을 올라가면 대한민국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중기 13대 선종은 자식이 없어 셋째 부인까지 맞이했으나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걱정한 궁주의 꿈속에 어느 날 두 도승이 나타나 우리는 장지산 남쪽 기슭에 있는 바위 틈에 사는 사람들이요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주시오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꿈에서 깬 궁주는 이 내용을 왕에게 아뢰었고 왕은 곧 사람을 보내 살피게 하였는데 장지산 아래 큰 바위돌 둘이 나란히 서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왕은 이 바위에 두 불상을 새기고 절을 지어 불공을 드리도록 하였더니 그해 원신 궁중에게 태기가 있었고 왕자인 한산우가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전체 높이가 17.3m, 얼굴 크기만 2.3m 이상이어서 반촉사 석조 미르 보살 입상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 규모의 석불로 꼽힌다고 합니다. 커다란 바위에 몸과 손, 옷주름을 조각하였으며 머리는 따로 만들어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라 마의 이불 입상은 11세기에 만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암벽면에서 성화 7년이라는 명문이 발견되어 조선 선종 때인 1471년 조성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마의 이불 입상 오른쪽에는 대한민국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임을 나타내는 표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둥근 관을 쓴 불상은 왼손은 어깨 높이,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들어 연꽃 줄기를 잡고 있으며 어깨가 넓어 당당하고 웅장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네모난 관을 쓴 불상은 몸을 약간 옆으로 튼 채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두 손은 가슴 앞에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절에 있는 고양이랑 놀다가 전에 방문했던 윤관 장군의 묘를 찾았습니다. 윤관 장군 묘 앞에는 태양이라는 중화요리집이 있습니다. 중국분이 운영하시는데 니시중관런이라고 부르니 그렇다고 하네요. 전 밥 먹어야 하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새로운 여행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안녕.